여러분들 항상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담배 피는 분들 담배 끊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항상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근데 그 실행 능력이 하다 보면 자꾸 흐지부지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잘 따라 하시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행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할때 처음에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적용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그 실행력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행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 컬럼비아 대학교의 피터 골 위처 교수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서 27일까지 예, 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27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 제출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똑같이 숙제를 내줬지만 숙제를 받기 전에 먼저 이걸 먼저 명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작성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숙제를 진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5일 날 시간을 보내 24일 날 밤에 이브에 시간을 보낸 거를 25일 오후 10시쯤 밤 10시쯤에 내방 안에서 보고서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말을 하게끔 한 거죠. 계획을 세우게끔 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27일이 됐을 때 과연 어느 그룹에서 더 보고서를 많이 냈을까? 제대로 실행을 했을까를 본 결과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룹,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32%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획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게끔 한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는 자그마치 71%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의 두배 차이죠. 네. 사실 이런 비슷한 방식의 연구를 이 골리처 교수는요, 계속했습니다. 거의 100건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결과가 똑같다. 한마디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 그룹이 계획이 없이 실행한 그룹보다 거의 실행 능력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뭔가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나도 모르게 의지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획을 옛날에는 무계획하게 막 살던 제가 사실 이제 몇년 전부터는 좀 계획을 짜면 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이 너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적어놓으면 하더라고요, 제가. 안 적어놓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도 적지 않은 거는 이상하게 막 의욕이 떨어져요. 근데 적어놓은 거는 이상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더 깊이 들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그 심리 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두 배까지 차난다는 결과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짭니다. 제가 쓴 다이어리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쭉 짜요. 사실 뭐 되게 복잡하게 막돼 있는데 예, 뭐 네, 이런 식으로 계획들 짜 있거든요. 날짜마다. 그리고 이렇게 달마다 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하루하루 할 계획들 이렇게 적어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적어놓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거를 보면서 실행하게 되고 체크하게 되는 그런 실행력이 늘어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이러한 뭐할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고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담배 끊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담배도 그냥 갑자기 담배가 나쁘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냥 담뱃갑을 확 구겨버리고 끊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잘못 끊는데요. 근데 그냥 그렇게 충동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끊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성공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프로차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금연을 성공한 한 3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그냥 끊는 사람들보다 계획을 세워서 끊는 사람들이 훨씬 더잘 끊었다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옛날에 이미
아주 몇십 년 전에 그 병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때 저희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안에 이제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금연 클리닉 진료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저도 했었는데, 사실 그 금연 클리닉에서 이제 이런 거 시켜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게끔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을 때 그냥 끊게끔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획을 짜게 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담배 끊는 게 무슨 계획이 필요해? 그냥 끊으면 되지.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냥 끊으면 되는데 어떤 계획을 짜냐면 이겁니다. 담배를 당장 지금부터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끊는 날짜를 미리 지정해요. 그 날짜는 자기한테 기념일이면 좋아요. 뭐 생일도 좋고, 뭐 결혼기념일도 좋고, 그런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좀 특별히 의미 있는 숫자의 날짜도 좋고요. 그런 날짜를 딱 잡아놓고서 계속 그 전까지는 담배를 피게 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예, 이제 하루 남았구나. 아, 이제 열흘 남았구나. 9일 남았구나. 8일 남았구나.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끊는 날짜들을 세면서 이렇게 마음속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실행력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다짐을 한 시간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예, 나중에는 딱 그날이 왔을 때 드디어 오늘이 왔구나 하면서 끊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다짐 없이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딱 끊게 되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피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무슨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충실하게 꼼꼼하게 짤수록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했고요. 느꼈고요. 또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도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한번 꼭 계획 짜는 습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다이어리 쓰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노트에다가,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그뭐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에다가도 하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도 적어서 꾸준히 적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실행력이 증가한다는 사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